다윗이 어떠한 삶을 살았는가. 다윗은 전쟁 같은 삶, 전쟁 같은 게 아니라 사실은 직업군인이죠. 그래서 굉장히 그 위태롭고 전쟁에 많이 출정을 했었고요. 그리고 또 다윗의 그 삶에도 보면 풍파가 굉장히 많았습니다. 그래서 풍파 중에도 거센 파도, 태풍이 몰아치는 이러한 환경 가운데 떨어지는 삶을 살았다. 근데 다윗은 이 모든 것을 극복을 하면서 성공적이고 또 굉장히 승리 넘치는, 그래서 시편 23편에 보면 내전이 넘칩니다 라고 하는 고백, 자 이런 삶을 살았는데 그 비결이 뭘까 라고 할 때 시편 27편에는 몇 가지로 비결을 소개하죠. 그래서 첫 번째는 보면 하나님을 믿었다, 그 하나님의 은혜가 있었다. 그래서 그 우리가 살아가면서 땅에서 살고 있는데 그 땅에 있는 문제를 해결하려고 그러면 영혼이 잘 되고 범사가 잘 되고 강건한 그 순서대로 먼저 영혼이 잘 될 줄로 믿습니다. 그 영혼이 잘 된다는 얘기는 하나님과의 관계, 또 하나님을 확실히 믿고 믿음에 굳게 서는 천상에서 이루어지는 그런 영적인 작용, 그거죠. 그래서 오늘 1절 말씀에 보니까 이렇게 했습니다. 여호와는 나의 빛이요 나의 구원이시니 내가 누구를 두려워하리요. 여호와는 내 생명의 능력이시니 내가 누구를 무서워하리요. 그래서 먼저 이 문제를 해결하기 전에 그 문제를 해결하는 하나님을 다윗은 알고 있었고, 그 하나님과의 관계, 그것이 바로 나의 하나님, 하나님이 내 안에 또 내가 하나님 안에 연합되어 있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빛이요 그 다음에 구원이시오, 생명의 능력이다. 그런 하나님을 나는 믿고 있다 그랬죠. 그래서 2절에 보면 악인들이 내 살을 먹으려 내게로 왔으나 나의 대적들, 나의 원수들인 그들은 실족하여 넘어졌다. 그래서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기 때문에 악인들 또 대적들 이런 자들이 나를 죽이기 위해서 왔는데 오히려 넘어졌다 자기들이. 3절 군대가 나를 대적하여 진칠지라도, 군대라고 하는 것은 이렇게 뭐 큰 세력이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것들이 나를 진쳐서 둘러싸더라도 내 마음이 두렵지 아니하며 전쟁이 일어난 나를 칠지라도 나는 여전히 태연하리로다. 그래서 이 땅에서는 뭐 태풍도 불고 때로는 막 눈 폭설도 오고 뭐 전쟁도 나고 뭐 온갖 일들이 다 벌어지죠. 또 사람들이 모함해가지고 쓰러뜨리려고 이런 일들이 벌어지는데 그 우리가 위에 있는 거죠 이제. 어제 태풍 지나가고 나서 포항에서 주차장에서 아파트 그 사망사고에 대해서 뉴스가 자꾸 나오는데요. 보니까 이해가 좀 잘 안 되더라고. 그래서 주차장에 물이 들어와서 차를 이동하려 해서 들어갔는데 한 뭐 8분 사이에 거의 꽉 차가지고 나오지 못한 분들이 희생당했다 이랬는데, 그러면 이제 생존한 분이 둘인가 있었는데 어떻게 물이 꽉 찼는데 생존했냐라고 하니까 그 우리 지하실도 보면 배관 있잖아요. 배관이 노출돼 있잖아요. 실내가 아니니까. 그래서 배관이 이제 천정 밑에 이렇게 있는데 가장 높은 곳에 있죠. 내려서 했으면 아마 그 배관이 잠겼으면은 다 죽었을 거예요. 근데 이제 배관하고 마지막 그 지하실 그 지붕, 이 바닥 가구가 30cm인가요? 그 작업을 하다 보면은 완전히 그 붙여서 못 자잖아요. 사람이 이렇게 작업하려면 공간이 좀 있어야 되니까. 그게 30cm였던가 봐요. 불과 한 뼘 정도 넘어대는. 그 공간이 이제 말하자면 물이 안 찬, 오더라도 뭐 빔이 있고 하니까 마지막에 남아있는 그 공간이었던가 봐요. 뭐 에어포켓이라 하죠. 그죠? 마지막에 물이 안 들어가고 공기가 살아있는. 근데 그 사실 그 공기도 어딘가 들어오지만은 막혀버리면은 이제 질식사 하잖아요. 그러니까는 몸 안에 물이 다 올라와서 제가 이해하기로는 이렇게 보니까 거기에 30cm 남아있는데 사람 머리 내밀면은, 그래서 얼굴 면적이 큰 분들은 죽었을 것 같아. 예. 그래도 거기다 이렇게 해가지고는 숨을 쉬고 얼마나 어려웠겠어요. 네, 이제 그렇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그 틈새가 10cm, 20cm가 살린 거예요. 근데 그것도 뭐 오래 갔으면은 죽었겠죠. 근데 이제 열몇 시간 만에 이제 구조를 했잖아요.
그랬는데 사실 이 땅에서 뭐 온갖 일이 벌어져도 사실 하늘에서는 모릅니다. 아파트를 살게 되면 좋은 점도 있고 나쁜 점도 있는데 어떨 때 보면은 뭐 비가 와도 비가 오는지 모르니까 좋긴 해요. 근데 또 반대로 말하면 그게 또 나쁜 게 될 수도 있어요. 왜? 멀쩡한 줄 알고 내려왔더니 비가 오고 있는 거예요. 그럼 다시 올라가서 우산 가지고 내려와야 되잖아요. 그러고는 이 하늘과 땅 차이라는 게 너무 큰 거야. 그래서 하나님과 어떤 그 시간이 이 땅에 있는 거를 다 나중에 해결할 수 있는 근본적인 그게 작용이 되는 거죠. 그 다윗은 그게 있었던 거죠. 뭐 아무리 뭐 어떤 게 있더라도 하나님이 너와 함께 하시고 나의 구원이시고 나의 빛이시고 내 생명의 능력이 된다. 그러니까 그런 하나님을 이렇게 만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변화산 위에서 우리 하나님의 영광이 예수님에게 나타나니까 땅 위에 내려와서는 뭐 했습니까? 땅 아래서는 이제 예루살렘에 들어가가지고 마지막 고난받고 죽으시잖아요. 그러니까 막 세상에서는 죽는 그런 길로 가는데 그거 하기 전에 변화산에 올라가서 내 사랑하는 아들이다. 그런 음성이 들려지면서 예수님께서 천사와 같이 변화되는 영광이 나타나는 그런 게 있죠. 그 은혜 받고 세상의 문제를 해결한다 그랬어요. 그 세상의 문제를 해결하는 비결은 뭐냐라고 할 때 기도라고 했습니다. 기도. 기도가 이제 이 모든 세상의 것들을 해결할 수 있는 하나의 그 근원적인 그런 역사가 되겠죠. 자, 그래서 이렇게 이제 그 하나님의 역사를 믿고 기도하고 확신을 가지고 기도하고라고 하는데 근데 여기서 이제 우리가 힘줘서 그 어떤 걸 하게 되면 최후의 어떤 클라이막스가 있습니다. 영화를 하는데 영화를 뭐 10시간씩 하면은 볼 사람이 없어요. 그 뭐 나눠서 드라마를 나누더라도 1회 2회 할 때 끝날 때 되면은 궁금하게 만들어 놓고 끝나지. 그래야지 또 다음에 또 모의사잖아. 그러니까 어쨌든 영화를 만들면은 뭐 1시간, 2시간 뭐 이런 식으로 하지. 그러면 그 영화에서 하고자 하는 제일 주제가 있잖아요. 이 작품이 하고자 하는 제일 주제에 클라이막스가 있다니까요. 우리가 음악의 명곡이라고 하는 것도 그런 거예요. 3분짜리 곡이라 하더라도요. 거기 도도리표가 있어요. 그래서 어떤 노래 그러면은 마지막 가사는 항상 따라서 할 수 있고 머릿속에 확 들어오는 게 있고 뭐 30분짜리 막 오케스트라가 연주하는 그런 큰 곡이 있다더라도 그 곡에 클라이막스가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의 그 믿음,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셔. 하나님이 어떤 분이야 라고 할 때 그냥 그런 분이야 라고 하는 게 아니라 꼭 집어서, 꼭 집어서. 우리가 기도를 드리잖아요. 네, 기도를 드리는데 그 기도도 그렇죠. 꼭 집어서 마지막에 그 하나님 보좌를 움직일 수 있는 그런 기도. 그런 기도가 있는 거죠. 그럼 다윗에게도 그것이 있었느냐? 당연히 있죠. 예, 당연히 있습니다. 자, 그래서 다윗이 그 하나님께 나갈 때, 네, 하나님께 나갈 때 네, 어떻게 나갔느냐라고 하니까 네, 4절에 보면 이렇게 돼 있습니다. 4절에 내가 여호와께 바라는 한 가지 일 그것을 구하리니 그랬죠. 그래서 한 가지라고 하는 것은 최후에 내가 하나님을 믿는다. 그리고 내가 하나님께 기도한다라고 할 때 그거를 줄여서 마지막에 한 가지. 그게 뭘까? 내가 내 평생에 여호와의 집에 살면서 여호와의 아름다움을 바라보며 그의 성전에서 사모하는 그것이라. 그래서 여기 보면은 최후에 한마디로 해봐. 네 믿음. 네가 기도하는 거 한마디로 해봐. 이런 솔로몬이 기본 산당에 가서 일천번제를 드리잖아요. 그래서 일천이라는 얘기는 성대하다는 뜻입니다. 제사를 천번 드렸다고 하면 하루에 한번 드려도 3년 넘어 드려야 돼요. 그래서 성대한 제사를 드리는데 천천 만만 할 때 그러니까 이제 하나님께서 예배를 드리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예배 중에 예배 아니니까 지금 내 모든 것을 다 쏟아부어서 드리는 예배. 솔로몬이 기본산당에서. 그러니까는 예배의 클라이막스가 있죠. 그냥 뭐 흐지부지하는 예배가 아니라 내 모든 것을 다 쏟아부어서 드리는 천천만만으로 드리는 그런 예배. 최후의 예배.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야 그럼 너 기도해봐라 그러니까 또 솔로몬이 기도를 하잖아요. 근데 막 온갖
잡동사니를 구하는 게 아니라 딱 한 가지 주세요. 나에게 지혜를 주세요. 선악을 분가하는 지혜를 주세요 라고 하잖아. 그러니까는 그 솔로몬이 해야 될 일이 많은데 예배, 그 다음에 예배 중에서도 너 기도해봐라고 하니까 선악을 구분하는 분별력, 지혜 이렇게 하니까 하나님께서 대단하다 이렇게 하시잖아요. 그러니까 여기 다윗은 지금 한 가지 내 믿음과 내 기도의 모든 것들을 딱 하나로 표현하면 뭡니까? 라고 할 때 평생 여호와의 집에 살면서, 여호와의 집은 성전이죠. 성전에 사는 거예요. 우리는 어때요? 주일날 오전에 공식적으로는 제일 많이 모이잖아요. 그래도 우리가 마음이 있으면 성전에 사는 겁니다. 예배를 계속해서 여기서 24시간 뭐 일주일 내내 여기 앉아있다 해서 예배가 아니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주일 예배를 딱 드리면 이제는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세상으로 가라. 그리고 내가 너에게 준 사명을 감당해라. 집에 가서 잘 살고 또 회사 가서 또 사회생활 잘하고 그러고는 이제 하나님 나라를 전파하다가 다시 교회로 와라. 이렇게 미션을 줘서 보내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그 마음만 먹으면 우리도 여호와에서 여호와의 집에서 사는 사람, 늘 하나님의 품 안에서 사는 사람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여호와의 아름다움을 바라보며라고 했죠. 아름다움은 선하심입니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나를 푸른 풀밭으로 실많은 물가로 인도하시는도다 라고 하는 거. 그러니까는 그 하나님의 선하심 아름다움을 바라보는 거죠. 그것을 우리가 기대하는 거죠. 기대하는 거죠. 하나님이 좋은 것 주시겠지. 하나님이 선하시지. 그거를 기대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기대라고 하는 것은요, 실망이나 낭망이 없는 거예요. 기대를 안 해버리면은 아예 그 관심이 없습니다. 내 마음 밖에 있습니다. 근데 항상 바라보는 거죠.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라. 하나님께서 태풍이 지나가니까 좋은 날이 오겠지. 몇 시간 만에 좋은 날이 와가지고 해가 탁 나고 가을하는 일이 왔잖아요. 그 다음에 뭡니까? 그의 성전에서 사모하는 그것이라. 예, 바라보는 것은 기대하는 것인데 사모하는 것은 열렬하게 기대하는 겁니다. 그래서 두 사람이 이런 관계가 되면 결혼해서 사는 거예요. 세상에 사람들이 굉장히 많잖아요. 근데 한 남자와 한 여자가 이렇게 어떤 관계가 될까라고 할 때 우리 평생에 같이 삽시다. 프로포즈 그런 식으로 하지 않았나요? 결혼하는데 네 집은 저기고 우리 집은 저기인데 그런 식의 결혼은 법률상의 결혼이죠. 대부분 한 집이 사는 겁니다. 그 다음에 이제 아름다움을 바라보는 거죠. 그래서 보니까 남편이 너무 멋있고 또 아내가 너무 멋있는 거예요. 그렇게 바라봅니까? 살다 보니 너무나 지겨워가지고 삼시세끼 밥 먹는 사람은 저밖에 없어. 저도 제가 아까는 좀 그렇습니다. 점심 교회 가서 같이 먹잖아요. 저녁 같이 먹잖아요. 아침도 같이 먹잖아요. 그래서 어떤 날 보면은 저야 항상 일하는 데가 목양실이니까 그런데 뭐 일이 있어서 밖에 나가 있으면 오늘 혼자 드세요라고 하면 바람 맞은 것 같아. 항상 바라봐. 예. 그러다가 나중에 뭐냐, 사모한다 그러죠, 사모. 사모한다는 얘기는 그냥 막 손꼽아 기다립니다. 그래서 이 사이가 좋을 때는 그러죠. 퇴근 언제 하시나요? 식사 다 준비했는데. 근데 어느 날 가서 보니까 뭐예요? 밥도 안 먹고 왔냐고 이렇게. 사모하는 게 아니라, 나에게 좀 휴가를 주세요. 이래가지고 막 조롱한다 그러고 말이에요. 예? 그거는 거꾸로 가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나중에는 막 그 하나님에 대한 사랑이 넘쳐나는 거지. 나는 그런 믿음으로 그렇게 기도하면서 나는 하나님께 이거를 지금 구하고 싶습니다라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 믿음이 얼마나 강하고 얼마나 진실하고 이 다윗의 이 기도가 얼마나 하나님께서 기뻐하실 만한 기도고 이 기도를 어떻게 버릴 수가 있겠는가? 버릴 수가 없겠죠. 버릴 수가 없을 거예요. 내 주를 가까이 하게 함은 십자가 짐 같은 고생이나 다 같이 내 일생 소원은 늘 찬송하면서 주께 더 나가기 원합니다. 내 주를 가까이 하게 함은 십자가 짐 같은 고생이나 내 일생 소원은 늘 찬송하면서 주께 더 나가기 원합니다. 아멘. 예. 내가 주님께 더 가까이 나가고
또 주님의 집에 살기를 원하고 주님을 사모해서 날마다 정말 언제 오시나요? 기다리고 주일 예배가 언제 옵니까? 라고 기다리고 내가 밤에 막 이렇게 잠을 자는데 새벽 기도 시간은 언제입니까? 라고 기다리고 그 은혜를 막 바라보면서 그렇게 나가는 겁니다. 네, 평생 소원 이것뿐 주의 일 하다가 이 세상 이별하는 날 주 앞에 가리라. 내 평생 내 평생 소원 이것뿐 주의 일 하다가 이 세상 이별하는 날 주 앞에 가리. 만 입이 내게 있으면 그 입 다 가지고 내 구주 주신 은총을 늘 찬송하겠네. 만 입이 내게 있으면 그 입 다 가지고 내 구주 주신 은총을 늘 찬송하겠네. 너무 아름답잖아요. 내 평생 소원 주님의 일하다가 주 앞에 가리라. 오래 가서 한 시간 일하면 시급받잖아요. 그러면 막 이건 노사간에 최저임금 해가지고 막 해마다 뉴스거든요. 줄다리기 하잖아요. 예, 만 원이냐 2만 원이냐 3만 원이냐 이러잖아요. 근데 노동가치를 인정받아야지 내가 먹고 살잖아요. 그리고 회사 가서 일하고 또 내가 사업장에 가서 일하잖아요. 근데 일 중에 일 위에 있는 일이 뭡니까? 주님의 일이 되겠죠. 주님의 일. 그거 하다가 주님 앞에 가겠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 두 가지를 같이 하는 겁니다. 가서 내가 이렇게 일을 하지만 내 세상에 직업이 있지만 하나님의 거룩한 일을 내가 섬긴다. 이거 잊어버려서 안 된 거지. 그게 믿음이고 내가 그것을 위해서 기도하는 것이 진짜 기도 중에 기도예요. 만입이 내게 있으면 그 입 다 가져. 입 하나잖아요. 입이 굉장히 중요하니까 하나입니다. 만약에 입이 둘이고 셋이면 통제가 안 돼가지고요. 자기가 한 말 몰라요. 그래서 우리가 욕할 때 그러잖아요. 야, 한 입에서 두 말 아냐 그러잖아. 한 입도 막 두 말 세 말 해가지고요. 이게 통제가 안 됩니다. 프로포즈 할 때는 다 좋아하고 사랑한다 했겠지. 예? 10년만 기다려라. 내가 집도 산다. 뭐 10년도 아니에요. 뭐 2, 3년만 기다리면 내가 한다. 30년 살으니까 집도 없어졌어. 있던 집도. 그러나 만 입이 다 있는데 커가지고 한 입도 내가 지키지 못했는데 내가 입이 천 개 만 개라도 모한다고요? 예, 주님의 은혜를 늘 찬송하겠네. 믿음 중에 믿음 아니에요. 우리가 이 입으로 얼마나 많은 말을 했습니까? 근데 하나님 앞에 드린 말이 뭐예요? 우리가 이걸 가지고 얼마나 많이 먹었어요? 예? 입이 많은 호구지책이라고 말이에요. 입 하나 이거 막아내느라고 평생에 말이에요. 내 입 달라고 하니까 배고프다고 이거 하나 채우려고 그렇게 애를 쓴 거예요. 공부 왜 합니까? 이거 입 때문에 한 거 아니에요? 나가서 왜 이렇게 치열하게 살았습니까? 뭐 뜻도 있겠지만 제일 근본적인 거는 입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냥 이거 하나 먹여서 하나 달라 하니까 그 다음에 나중에 뭐 가족들이 있으면 식구들 먹여 살리라 하니까 그것 때문에 한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노래도 하잖아요. 즐거움을 노래도 합니다. 근데 그 많은 노래들의 마지막이 뭡니까? 늘 찬송하겠네. 노래 중에 노래는 찬송입니다. 아멘. 그래서 정말 내 소원을 다 이루고 싶다라고 한다면 예? 이거 하세요. 그래서 그 배가 막 이렇게 바다에서 이제 막 좌초되고 할 때 그때 보면은 마지막 그 영화에 보면은 찬송 중에 보면 네 줄을 가까이 하게 하면 있잖아요. 마지막에 우리가 이렇게 막 병들어 죽게 되거나 혹은 또 어떤 사고가 났을 때 그 마지막에 그래서 그 다는 모르겠지만은 뉴스 제목 낸 거 보니까 생존해 온 분 중에 한 분은 남자분이고 한 분은 여자분인데 그 아들하고 같이 차별을 가자 그러는데 아들이 따라갔다며 15살이 되니까는 만으로 하면 한 16살이니까 뭐 중3 정도는 안 됐을까? 그 정도 중학교죠. 예, 중2, 중3 됐는데 그러니까는 거기서 갑자기 물 닥치니까 그랬다며 엄마가 야 너나 나가라 나는 시원찮아서 못 움직이니까 그래가지고는 엄마하고 아들하고 그
짧은 순간에 그 자세한 거는 좀 잘 모르겠어요. 근데 엄마가 너라도 살아라 이렇게 하니까 그 아들이 이제 응급이 이렇게 빠져나가려고 예 그러면서 엄마한테 마지막 했던 말이 엄마 그동안 키워줘서 고마워요 그렇게 했기 때문에 그래가지고 막 뉴스에 이렇게 제목으로 뜨더라고. 그래서 그 생사간의 모호자가 마지막 나눈 대화가 그거예요. 엄마 고마웠어요 키워줘서 고마웠어요 아들아 너라도 살아서 나가라 그랬대. 그러니까 우리가 노래를 하는데 큰 많은 노래 중에서 내 평생 소원이 뭐냐라고 할 때 우리가 마지막 남았을 때 너 기도 한번 해봐라 너 마지막에 하고 싶은 거 해봐라 라고 할 때 그래서 찬송 계속하는 겁니다. 예. 찬송 이상 할 게 없어요. 예배가 질서는 있어야 되는데 예배 중에 예배 찬양하는 거예요. 그러고 우리가 마지막에 일도 하고 하지만 마지막에 표현할 수 있는 거는 하나님의 은혜를 찬양하고 하나님 부르신 대로 가는 거예요. 뭐 다윗은 그렇게 살았어. 너의 소원이 뭐냐? 받으며 눈뜨기를 원합니다. 한나야 너의 소원은 뭐냐? 나는 아들을 갖기를 원합니다. 느헤미야야 너의 소원은 뭐냐? 이 예루살렘 도시가 무너졌는데 이거를 다시 재건하기를 원합니다. 삼손 너의 소원은 뭐냐? 내 눈 두 눈 빠졌어요. 블레셋 사람들한테 내가 잘못해가지고 그러니까는 저 원수를 갖기를 원한다고 내가 이스라엘의 사사로서 사명 감당 못한 거를 한 번에 마지막에 감당하기를 원한다고 그렇게 했거든요. 그러니까 그 소원 중에 소원 소원 중에 소원하고 할 때 그 최후의 소망은 그겁니다. 여호와의 집에 살면서 여호와의 아름다움을 바라보면서 그의 성전에서 사모하는 그것이라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과 함께 사는 그것을 열망하고 살아가는 그것이죠. 얼마나 아름다워요. 얼마나 시편 84편 1절에 보면 만군의 여호와여 주의 장막이 어찌 그리 사랑스러운지요. 예. 그 뭐 내가 주님을 사랑합니다 이렇게 사무적으로 대답하는 게 아니고요. 어찌 그리 사랑스러운지요. 하나님은 눈에 안 보이니까 하나님의 성전을 바라보면서 하나님 장막이 성전이 어떻게 그렇게 사랑스러운지요. 그러나 교회를 지나다니면서 그 성전에 안 돌아보는 사람이 소위 말해서 불신자들이잖아요. 예, 불신자들은 안 됐어요. 우리는 성전을 바라보면서 이렇게 와요. 성전을 바라보면서 오는 거예요. 만약에 예루살렘 성전이 있으면은 저기 땅끝에서도 오는 거예요. 토말. 제주도에서 오는 건 쉽죠. 비행기 타고 한 시간에 오니까. 오는 거예요. 사모하면서, 사랑하면서 그런 마음을 가지고 오는 거예요. 내 마음에 성전이 있는 거지. 내 마음에 성전이. 내 마음에 성전이 있어가지고, 뭐 명절 되면 뭐 고향 가는데, 고향 가는 게 아니라 요즘 명절은 다 노는 날이잖아요. 다 놀러 다닌다니까. 그 사랑하는 마음이 있는 거예요. 우리 마음속에는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있고, 우리 성전을 사랑하는 그런 마음이 있어서 떠날 수 없는 거예요. 주일날 잊어버렸다고? 깜빡했다고? 그런 일이 어떻게 일어납니까? 직장도 오래 다니다 보면은, 직장 먹이 아니에요? 직장 가기를 좋아하는 사람이 잘 없죠. 일이니까 가는 거죠. 왜요? 월급 받는 사람은 통장에 돈이 딸랑딸랑 들어오잖아요. 그러니까 일하는 거죠. 다 무임으로 봉사하라고 그러면 누가 하겠어요? 오고 싶은데 오고 안 오고 싶어 안 오지. 그런데 그냥 이게 훈련이 되다 보면은 벌써 금요일 이렇게 딱 되면은 불금이잖아요. 풀린다 이런 생각이 있어가지고 즐겁다니까. 근데 주일 저녁만 돼도 약간 분위기가 안 좋습니다. 왜? 무슨 일이 있어도 월요일 되면은 이제 눈 뜨고 직장 출근해야 되는 거예요. 약간 긴장 모드로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회사를 잊어버릴 수 없는 거예요. 자기의 일터를 잊어버릴 수 없는 거예요. 자기의 가정을 잊어버린 사람이 어디 있어요? 가족 식구들 잊어버리지 않아요. 좋은 일이 있어라도 전화하려고 그러면요. 세상에 우리나라 인구 5천만이라도요. 내 전화 받을 사람 없어요. 내가 뭐 합격했어요. 어디다 전화를 해. 전화할 데 없어요. 그래서 함께 축하해라는 말을 해줄 수 있는 사람 몇 없습니다. 안 좋은 일이 있어가지고요. 내가 너무나 힘들어요. 그 전화할 수 있는 사람 없어요.
없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교회를 바라보고 하나님 바라보면서 월요일 되면 출근해야 되는 거 아는데 주일 되면은 이 교회라가 나 깜빡했다고 뭐 우선순위가 없어가지고 일이 바빠서 그렇다고 이런 말 나오는 거가 최고의 그 성공과 승리의 삶을 사는 사람은 아니에요. 어떤 일이 있더라도 하나님 앞에. 그래서 그 미국의 전 카터 대통령을 믿음의 사람으로서 굉장히 우리가 바라보는 면이 있잖아요. 평생에 교회 학교 교사 봉사하면서 뭐 한번 지각했다고 그것도 와서 미안하다고 막 그랬잖아요. 손자가 급사해가지고 주일날 그래가지고는 늦은 거야. 교사하라고 안 한다고. 우리 애 부탁합니다. 유치부 난리거든요. 들었어요 그냥. 그 제가 하는 얘기는 좀 과대했다 이렇게 좀 생각하시고 들으세요. 가만히서 들으세요. 그대로 들으시면 안 돼요. 아, 요구르트 드시면 옛날에 좋아했는데 이거 유기농이냐고. 유기농 집에 많으니까 집에서 잘 먹이세요. 그리고 그렇게 좋은 게 있으면은 유치부 와가지고 다 내놓으면 되잖아요. 우리 애 이거 먹어야 되니까 다 같이 먹자고 하면 되잖아요. 근데 눈이 동그래가지고 이렇게 보고 그러시면 하나님 사랑해야지. 내 아이보다도 교회를 사랑하고 하나님 사랑해야지. 그런 마음이 넘쳐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그 사람이 성공하는 사람이고 그 사람이 행복한 사람이요. 우리가 돈이 없으면 큰일 납니다. 뭐 어떻게 움직일 수가 없잖아요. 그러면은 카드 딱 하나 들고 다니는데 카드도 없다 보면 당황스럽죠. 예. 근데 하나님 섬길 때 빈손으로 똘록 떠나가가지고 빈손으로 나오지 말 것이고 그랬거든요. 성경에 1년에 3번 유월절, 맥주절, 그 다음에 수장절 이렇게 3번 큰 절기를 지낼 때 성경에 빈손, 공소로 나오지 말 것이고 그랬단 말이에요. 그래서 예배 시간에 헌금하고 하는 시간에 대해서 이거는 왜 하지? 라고 해서 나랑 상관없다고 이렇게 딱 하고 그러시면 안 되지. 어디 가더라도 사람의 그 기본 예의가 있잖아요. 예, 카페 들어가기가 참 겁나요. 비싼데. 스타벅스가 왜 이렇게 많아 몰라. 비싸잖아. 그죠? 그러면 거기 가가지고 둘이 딱 들어가가지고 세 명이 들어가서 막 커피 하나 시켜가지고 막 하루 종일 앉아서 떠들고 그러면은 진상이라 해서 싫어하죠? 싫어해요. 하나님 앞에 나올 때 내가 하나님 앞에 뭐를 이렇게 드릴까 그런 마음이 있어가지고 사모하는 열렬한 그런 마음이 있어야 되겠죠. 그냥 믿음이 있는데 믿음에 보석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잡다한 거 아무리 많이 갖다 놔도 안 돼. 진짜 이거 보석이 있는 거 아니에요. 기도가 있는데 기도 중에서 정말 하나님께서 이렇게 깜짝 놀랄 만큼 아 정말 기도를 이렇게 하는구나 그런 기도 다윗인 거예요. 그러니까 다윗은 땅에서 그 전쟁터 혹은 폭풍이 막 몰아치는 사울왕이 막 죽이려고 하고 나중에는 아들도 반란을 이렇게 죽이려고 하고 다윗도 참 우리가 말하면 참 불행하게 산 겁니다. 세상적으로 말하면 그거를 극복하면서 살았잖아요. 일부 다처제를 해가지고 자식들끼리 싸워가지고 형제간에 막 칼부림해서 죽이기도 했어요. 압살롬이 형을 죽인 살인자요. 근데 이 아들이 나중에 아버지를 구태타해가지고 죽이려고 하는 아들이 돼요. 그거를 다윗도 다 겪었다니까요. 얼마나 풍파가 많았어요. 근데 시편을 보면 그런 흔적들이 잘 안 나오잖아요. 그거를 다 믿음으로 이렇게 올려놓고 기도로 올려놨잖아요. 그런 거는 다윗은 복 있는 사람이고 믿음의 사람이 되겠습니다. 내 진정 사모하는 친구가 되신 구주 예수님은 아름다워라. 사함 밑에 백 갚아요 빛나는 새벽별 주님 형언할 길 아주 없도다. 그 주님과의 관계, 하나님과의 관계가 참 아름다웠죠. 예. 그게 복 있는 사람이고 성공하는 사람이에요. 그가 자체로 복 있는 사람이고 성공하는 사람이에요. 나의 기쁨 나의 소망 되시며 나의 생명이 되신 주
밤낮 불러서 찬송을 드려도 늘하신 마음뿐일세. 나의 기쁨, 나의 기쁨, 나의 소망 되시며 나의 생명이 되신 주, 밤낮 불러서 찬송을 드려도 늘하신 마음뿐일세. 나의 진정 사모하는 예수님, 음성조차도 반갑고 나의 생명과 나의 참 소망은 오직 주 예수뿐일세. 나의 진정 사모하는 예수님, 음성조차도 반갑고 밤낮 불러서 찬송을 드려도 늘하신 마음뿐일세. 나의 진정 사모하는 예수님, 음성조차도 반갑고 나의 생명과 나의 참 소망은 오직 주 예수뿐일세. 복 있는 사람이라. 이 사람이 세상의 풍파를 헤치고 나가는 진짜 성공하는 사람이죠. 진짜 이기고 나가는 승리하는 사람이죠. 한나가 마음이 슬펐습니다. 하나님께 그것을 내놓고 풀어냈습니다. 히스기야가 죽고 살지 못한다고는 사형 선고를 받았는데 통곡하여 눈물 흘리면서 해결을 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그런 기도를 들어주시겠지만 마지막에 가서 우리의 그 마지막 소원이 뭐냐라고 할 때, 하나님 앞에서 내가 살고자 하는 그런 우리의 마지막 한 가지, 그 높은 곳에 올라가고 기도 중에 기도로 들어가는, 정말 하나님과 내가 연합할 수 있는 그런 영혼의 복락의 상태, 여호와의 집에서 살겠습니다, 하나님과 평생 내가 함께하는 그러한 삶을 살겠습니다, 그래서 이 기도가 응답이 되는 거고 이 믿음이 너의 믿음대로 결말을 가져오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마지막 단계에 보니까 13절에 이렇게 말했죠. 내가 산자들의 땅에서 여호와의 선하심을 보게 될 줄 확실히 믿었도다. 확실히 믿었다.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고, 그것을 나는 확실히 내가 믿어서 고백을 한다고 마지막에 결말에 도달한 거예요. 확신 중에 확신. 하나님 집에 살면서 하나님 앞에서 내가 은혜를 받고 그로 인해서 내가 모든 것을 맡기면서 이렇게 간다고 나는 확신한다고, 확신한다고. 14절에 너는 여호와를 기다릴지어다, 강하고 담대함의 여호와를 기다릴지어다. 이제 선포하는 거죠. 기다리고 믿고 바라고 소망하고 그리하면은 하나님께서 마지막에 좋은 결말을 주신다고. 그러니까 높은 곳에 올라가 있기 때문에 이 땅에 있는 것에 얽매이지 않는 거죠. 견고하고 확실한 가운데 있기 때문에 이 불완전하고 의심스럽고 요동하는데 휘말리지 않는 것이죠. 확신, 기다림, 소망함, 담대함. 그러니까 어떤 사람도 어떤 환경도 다윗을 어떻게 흔들거나 어떻게 망가뜨릴 수 없는 굳게 쓴 모습. 요비 그렇게 불같은 시험을 당했지만은 나의 가는 길을 오직 그가 하시나니 그가 나를 단련하신 후에 내가 순금되어서 나온다고, 전에는 귀로 들었는데 이제는 내가 눈으로 본다고, 하나님과 요비 이제는 눈으로 보는 그런 상황 속에 내가 도달해 있다고 확신하고 기다렸더니 드디어 하나님께서 나에게 보여주셨는데
이전에 내가 하나님을 눈으로 보는 것 같다고 천국이 멀리 있었는데 이제는 천국이 멀지 않은 거예요. 하나님이 계신가 안 계신가 희미했는데 하나님께서 확실히 계시는 거예요. 듣는 하나님이 아니라 이제는 보는 하나님이요. 내가 담대하게 기다리고 또 기다립니다. 하나님, 이 땅에 있는 이 모든 일들이 잠잠해지게 되고 조용해지기를 바랍니다. 주님의 뜻을 이루소서. 주님 발 앞에 엎드리니 진흙과 같은 날 빚어서 주님의 형상 만드소서. 주님의 뜻을, 주님의 뜻을 이루소서. 주님 발 앞에 엎드리니 진흙과 같은 날 빚어서 주님의 형상 만드소서. 구주를 생각만 해도 내 마음이 좋거든. 주 얼굴 배울 때에야 얼마나 좋으랴. 예수의 넓은 사랑을 어찌다 말하랴. 주 사랑 받은 사람만 그 사랑 알도다. 사랑의 구주 예수여 내 기쁨 되시고 이제로부터 영원히 영광이 되소서. 정말 하나님께서 마지막까지 내가 주님 앞에서 살고자 하는 내 마지막에 이 모든 것이 이루어질 때까지 그 주님과 내가 어떻게 연합해서 마지막까지 어떻게 내가 찬양하면서 주님의 뜻을 이루는데 나를 좀 빚어주시기를. 그러니까 이런 영적인 복지와 영적인 복락, 정말 믿음 중에 믿음, 기도 중에 기도, 하나님 앞에 가까이 나가는데 이상 더 이상 이제는 가까이 나갈 필요가 없는 그곳까지 도달해서 하나님을 기다리고 바라보면서 드디어 이제 하나님을 만나게 되는 그 시점에 올라갈 만큼 그렇게 우리 영혼이 이렇게 정말 천상에 도달하는 그 모든 복을 내가 누리고 사는 이 고백이 다윗의 고백이고 이것이 표현되어지는 것이 다윗의 삶입니다. 오늘 말씀 4절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내가 여호와께 바라는 한 가지 일 그것을 구하리니. 우리가 믿는데 우리의 믿음이라는 게 있잖아요. 씨를 뿌리잖아요. 근데 씨를 뿌릴 때 새들이 와서 먹어버려요. 그냥 이렇게 길거리다가 떨어지게 되면요. 그러니까 씨를 뿌린 다음에 흙으로 덮어가지고 이렇게 되잖아요. 흙으로 덮어가지고 싹이 나죠. 예, 싹이 나는데 이게 해가 쫙 나고 이러면은 말라 죽거든요. 그럼 또 실패한 거예요. 새들이 먹거나 싹이 나서 없어지거나 죽거나 말라서. 그 다음에 뭡니까? 올라왔는데 주변에 막 가시덤불이 있어가지고 잡초 가운데 있으면은 이 잡초가 더 우성이에요. 강해요. 그러니까 뚫고 나오질 못하는 거예요. 항상 뭔가 이게 눌려가지고. 근데 좋은 밭에 떨어지면 30배, 때로는 60배, 때로는 100배의 열매를 맺기도 하지요. 그러니까 우리 믿음이 똑같은 믿음이 아니에요. 우리의 기도가 똑같은 게 아닌 거예요. 정말 있어야 될 거 딱 있는 거 있잖아요. 그것이 들어가야지 모든 것이 생명이 있다고. 주님의 뜻을 이루는데 내 마음대로 되면 항상 주님의 뜻이에요 이러다가 내 마음대로 안 되면은 주님의 뜻에 대해서 나는 굴복을 못해요. 튀어버리는. 그러면은 못하는 거죠. 우리에게 좋은 날 주시면 그냥 감사하고 좋은 날을 함께 좋아하는 거예요. 여러 사람 함께 기쁘게 하도록. 우리에게 어려운 날이고 힘든 날이 있으면은 또 그것을 참고 인내하는 가운데 또 하나님 기도하면서 나가는 거예요. 한결같이 내 믿음과 내 기도가 오직 한 가지. 나는 뒤돌아서지 않을 거예요. 내가 순금 같은 믿음으로 나갈 거예요. 나는 하나님의 집을 사모하고 그 안에서 내가 살기를 원해요. 내 기도는 선악을 분별하는 것이에요. 내 기도는 정말 하나님의 영광이 보여지는 것이에요.
내 평생에 여호와의 집에 살면서 바라고 그날을 기다리면서 강하고 담대하게 기다리고 또 기다리고 13절 말씀 내가 산자들의 땅에서 여호와의 선하심을 보게 될 줄을 확실히 믿었도다. 이 확신이라고 하는 것은 그날그날 물을 줘야 되거든요. 다시 하나님 앞에 엎드리고 다시 하나님 말씀 앞에 묵상하고 그래가지고 확신하게 확실하게 확실하게 그 상태를 유지하고 14절의 마지막에 너는 여호와를 기다릴 자다 강하고 담대한 여호와를 기다릴 자다 하나님을 기다리는 끝내 하나님을 기다리면서 끝내 마지막까지 하나님만을 바라보면서 가는 이런 삶 이런 삶이 복이 있고 이렇게 사는 자가 이 땅에서도 전쟁도 이겨나가고 파도도 헤치고 나가고 험악한 세월을 야곱은 130년을 살았잖아요. 바울도 말하기를 우리가 천국에 들어가려면 환난을 많이 겪어야 된다 얘기했잖아요. 환난 겪죠. 그러나 그것을 이기면서 천국 가는 길이죠. 야곱이 130년을 살면서 험악한 일을 당했죠. 그런데 험악한 세월에 망가지는 것이 아니라 이제는 죽어도 좋다고 믿음의 족장으로서 한 가문을 이루고 이스라엘이라고 나라의 기본을 세웠으니까 하나님 감사합니다. 그렇게 나가지 않았어요. 이번 한 주간 하나님 옆에 사는 즐거움, 하나님과의 관계, 하나님과 영적으로 우리가 어떤 것을 가져야 되겠고 이것이 주는 복락이 뭔가에 대해서 우리는 새삼스럽게 한번 다시 느껴보고 우리의 영적인 것이 새롭게 회복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늘이 다 같은 하늘이 아닌 거예요. 가은 하늘을 놓고 우리에게 기쁨을 주고 참 맑고 깨끗한 것을 줘요. 봄 되면은 막 이렇게 황사가 몰려오고 미세먼지 몰려와서 뿌옇잖아요. 가을 되면 하늘이 높잖아요. 제일 좋은 때예요. 하늘을 바라보는 거예요. 곡식이 익잖아요. 곡식이 익으면은 신기하지 않습니까? 교회에 들어온 주차장에도 대추 있다, 대추. 그래서 대추가 잘 익으면은 우리 성도들이 딱 하세요. 안 그럼 동네 사람들이 와서 다 가지 꺾어버리고 다 훔쳐가버려요. 얼마나 이 결실하는 거 보면서 이게 우리가 느끼고 하는 것이 있어야 되는데 우리의 복락을 한번 의미해 보시라고 해요. 예? 음식도 맛이 있고 향이 있어야지 보는 것도 즐거워야 됩니다. 삼계탕을 먹는데 삼계탕도 어떻게 생각하면은 그렇죠. 닭이 모가지가 날아가서 이렇게 막 완전히 시체 해부돼가지고 그런 식으로 먹으면 못 먹죠. 못 먹는 거예요. 보는 것도 그럴듯하게 해놓고 맛도 있어야 되고 그게 우리가 느껴야 되는데 내가 하나님을 믿는 이 생활에 향기가 있는가. 절간에 앉아서 혼자 이렇게 그 수도하고 묵상하는 분들도 나름대로 다 느끼는 바가 있으니까 거기 앉아있는 겁니다. 거기 고독하고 혼자 왜 이렇게 있나요? 못 앉아있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을 믿는다 했는데 하나님을 섬기는 이 하나님 앞에서 살아가는 이 즐거움이 뭔가에 대해서 이게 없는데 어떻게 우리 신앙생활을 하며 내 인생에 복이 있겠습니까? 내 영혼이 잘 되는 복. 이 복잡하고 힘든 세상에서 하나님 앞에서 내가 은혜 받으면서 살아가는 거. 이것이 우리 믿음의 선조들이 그걸 갔던 길이고 그 남아있는 게 찬송이고 남아있는 게 이런 신앙의 고백의 시편들이 되겠습니다. 우리 모두가 다윗처럼 하나님 앞에서 하는 즐거움 한 가지 소원이 있어요. 내가 하나님 집에서 영원히 살고 싶어요. 진심으로 하나님을 생각하고 성전을 생각하고 성도들 생각하고 거기서부터 우리가 힘도 얻고 거기서부터 기쁨도 얻고 소망도 얻고 믿음, 소망, 사랑 날마다 하나님 옆에 가까이 나가는 우리 영혼이 무르익고 우리 영혼이 맑은 하늘처럼 그리고 새로운 시원한 공기가 오니까 얼마나 좋습니까? 그렇게 우리 영혼이 날마다 즐겁고 복락이 깊은 곳에 들어가서 사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복 주심에 대해서 내 영혼이 잘 되고 라고 하는 이 복이 우리의 복이 되고 경험이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합시다.